보험회사들이 적자가 났다며 실손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는데요. 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 내역을 보험사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 금융당국이 이런 공개 의무가 있는 법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료 인상분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는데 바뀐 보험료를 통보하는 데 그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세부 운영 내역을 요청하더라도 보험사는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상 존재했던 보험사의 산출 내역서 공개 의무를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보험업 감독 규정에는 보험료 산출 방법서 기재 사항에 예정 사업비와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2010년 돌연 해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보험료 세부 계산법이 보험사의 영업비밀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상세한 것은 하나는 이제 예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험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혹시나 다른 보험사에 이제 와서 회사 변경 관련된 진행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 자체를 준다고 해서 그 고객이 좀 알아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 상품의 산출 내역서는 공개토록 했지만 보험료 변동폭이 큰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은 비공개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보험사들로부터 취합한 수치는 공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험료 운영 현황은 알기 어렵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난해 실손보험 합산 손해율은 123%를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서 123원의 비용이 나갔으니 23원만큼 적자란 얘기입니다. 보험사들은 이 통계를 기반으로 올해 20% 실손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또 20% 넘게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123%란 수치에는 단순히 지급된 보험금에 더해 각종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상 공개 의무가 없다 보니 사업비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 비율을 역계산하면 사업비가 12%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보험료 인상에 반영된 예정 사업비는 30%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아닌데다 보험사의 영업비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감독 규정 항목을 삭제해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를 없애면서 보험사가 사업비로 얼마를 책정하고 실제 썼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에 앞서 소비자 신뢰를 위해 사업비를 포함한 실손보험료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